윤석열이가 억수로 위기감을 느끼나 봐. 이제 시민 집회에 억수로 위기감을 느끼나 본데, 윤석열이가. 뭔가 보네요. 아니, 부산에 이 지역 집회인데 사복 경찰까지 등장한 거 난 처음 보네. 사복 경찰도 비슷해서. 근데 계속 찍었거든? 계속 찍으니까네. 사복 옷으로 맞는데, 진짜. 어, 사복 경찰 옷으로 가네. 여자도 있고 남자도 있고 막 그래요. 아, 나는 사복 경찰 처음 봤다니까. 아저씨, 나는 사복경찰 처음 봤다. 옷으로만 돼 오늘. 많이 깔려. 평소에도 많이 깔려 있어. 그래. 네. 오늘 내 눈에 잘 보이는데. 아, 오늘 내 눈 앞에서 촉증은 촉증은 항상 운동화 같은 거 신고 다니는 거. 캐주얼한 복장으로. 맞습니다. 저희를 명수하는 것이 아니라 윤석열이 정말 못했다고 대답하는 국민들이 60%나 됩니다. 오늘 모인 사람보다 경찰이 더 많이 왔네. 그지? 윤석열 대통령 왜 그래 감시하려고? 누가 무서운가 봐. 정말 왜 그래 무서운데? 이야기했습니다. 이걸로 때릴까 봐? 못했다고 얘기하면 내가 원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? 맞습니다. 그래서 저희들은 이렇게 한번 외쳐보겠습니다. 이 날이 10년 같아 윤석열은 해지라. 재파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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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날이 지옥 같아 윤석열은 해지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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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국민의 명령이다. 별로 안 되는데. 윤석열 대통령에 의한 정말 지긋지긋하고 악몽마도 맞았다고 생각하시면 저희들과 함께 행위를 해주십시오. 있는 것처럼 만들어서 이거 한다고 사람이 된 윤석열 대통령이 일 아닙니까 여러분. 윤석열 대통령 하소연인 정치검찰이라는 대로 하면 예수님도 공자님도 부처님도 탈탈 털어서 없는 죄 만들어서 부처님도 감옥에 가게 만들 이제 정정책에 보면 국민들마저 죽게 만드는 윤석열 대통령 하루라도 빨리 대통령의 자리에서 끌어내려야겠죠 여러분. 함께 외쳐 1년이 지긋지긋했다 윤석열은 퇴진하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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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년이 악몽같아 윤석열